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가 정기적으로 핵무기 운용 계획 등도 논의하는 핵 협의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이다. 또는 선언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미치는 회담이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보도를 보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약 80분간 이어진 회담 직후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략핵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전개하고 북한의 핵공격 시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간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비롯해 모두 6개의 별도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공동성명,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등입니다. 양국의 진전된 협력 조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선 원론적 언급만 나왔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생각입니다. 환영식부터 정상회담, 만찬에 이르기까지 핵심 키워드는 동맹이었습니다.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회담 이후 열린 국빈 만찬도 질 바이든 영부인이 직접 준비한 걸로 알려집니다. 만찬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Long, long time ago. The music died. 윤 대통령은 오늘 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 나섭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 연설과 여러 경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연입니다. 미국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한 사람은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인데요. JTBC가 국내 매체로는 처음으로 존 커비 조정관을 따로 만나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 말에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핵협의 그룹의 신설을 꼽았습니다. But I think one of the most visible, tangible, demonstrable announcements today with new consultative group on extended deterrence. That is very, very significant, in fact, historic, and we're very proud of that. 내용상 기존 핵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엔 전례가 없던 협의체란 형식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논의되지만 무기 지원을 압박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Today's visit was not about arm twisting or cajoling. It was about talking to President Yoon and his team about ongoing support to Ukraine. Looks. 무기 지원은 윤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그 결정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삶과 생계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거세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며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We're looking to greater opportuni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cross a range of sectors, not just economic and security, but a range of sectors, including people-to-people ties, and that's what we're focused on.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예,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 이번 정상회담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 김태영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태영 기자,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미국 방문 전에 윤 대통령이 언급해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일단 공동선언문에는 빠졌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부당함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무기 지원 문제는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 역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두 사안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워싱턴 선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의 보복을 명시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전해졌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막판까지도 해당 대목이 워싱턴 선언에 담길지 불분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워싱턴 선언에 담겼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즉각적인 핵 보복이 명시된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실이 또 내세운 성과가 핵 협의 그룹, 약자로는 NCG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핵 운용에 있어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공간을 확보한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핵 사용의 최종 권한은 결국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언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담보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이제 김태영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한미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를 올해 출입한 김민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대통령실은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뭐 사실상 핵고유, 핵공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맞습니까? 여러 전문가한테 들어보니 사실상 핵 공유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던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 합의 전 비교 대상으로 자주 거론된 게 나토 사례인데 나토에는 핵 기획 그룹, 약자로 NPG가 있습니다. 전술핵을 실제 가져다 놓고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공동기획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는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기획 대신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동기획이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운다기보단 토론 형식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들어간 나토 같은 경우는 같이 준비를 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협의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기 따라서 참조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물론 전략 자산이 많이 자주 오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보다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탑재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1년 내내 상시 배치를 희망해온 우리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핵 잠수함에 탑재된 미사일 사거리는 12,000km 이상입니다. 때문에 부산항에 직접 들어오더라도 일본이나 괌에 주둔하는 것과 억제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호주처럼 이 핵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사실 이처럼 대비하고 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핵 위협 자체를 점점 누그러뜨리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른바 대화인데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 워싱턴 선언은 북핵 해결보다는 억제력 강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억제력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곧 북핵 해결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외교적 해결이란 표현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풀어갈지 한미 입장이 부각되지 않은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는 어떨까요? 산업계에서는 우리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푸는 것도 기대했는데 이런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넷플릭스의 테드 세렌도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미국 기업 CEO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넷플릭스로부터 3조 원대 투자를 비롯해 총 7조 9천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돈을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회담에서 미국의 압박 강도를 낮췄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이나 SK가 채워선 안 된다는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중국 내에서 마이크론이 제재를 당할 경우에 한국이 수출하지 마라라는 것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걸 얻어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 감축법,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은 예외 조항을 두거나 적용 기간을 미뤄주길 기대했지만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 말고는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 모두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Korea to do well.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It's creating jobs in South Korea, not just with SK, but all, anyway, with Samsung and other industries. So I think it's a win-win. 지금 한미 간의 기술 협력 또 첨단 산업의 이런 그 협력 강화는 먼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한국 중견기업 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서 명문화된 추가 조치를 도출하지 못해 아쉽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